다음 날 아파트에선 자이납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언니들이 모였습니다. 어른 한 명이요. 버스까지 타고 어딜 가는 걸까요? 마루아. 오랜만에 외출해 신난 아이들. 작은 일에도 깨르르 웃는 모습이 여느 소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착 초기부터 함께했던 통역사 선생님도 오랜만에 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좋아하는 언니들과의 외출에 자이납의 얼굴에도 조금씩 미소가 번집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떡볶이. 아프간 소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입니다. 그리고 엄마지 약속을 주디. 원래 허? 바로 두치 무식게 싹부. 네. 우리 애이. 한국어. 같은 시간을 보낸 소녀들. 그렇기에 서로만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아프가니스탄 딩나슈디? 딩나슈디. 뭐가 그리워? 아프간 뭐가 그리워? 친구들, 가족들. 산천하고 공부. 산천하고 공부 많이 보고 싶어. 저는 가족들 보고 싶어요. 가족들 봐요.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요. 아, 가족들 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야? BTS 없어요. BTS 없어요. 블랙핑크 없고. 자이납의 엉뚱한 대답에 웃음이 터진 언니들. 어쩌면 어른들의 걱정 뒤로 자이납은 자기만의 단단한 답을 찾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기분 좋게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자이납 가족이 소중해요? 조후라도 수많은 인생의 항로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요? 아, 지금 학교 가요. 그 우리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 겨울방학에도 학교에 갔어요. 새로운 삶의 공간에선 새로운 꿈도 자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문화, 한국 사람 알았어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요. 만 19에 한국에 들어온 조후라. 대학에 갔어야 할 나이지만 한국 적응을 위해 지난 1년을 고등학교에서 보냈습니다. 하루 4시간, 조후라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낯선 언어를 익혔습니다. 두 명의 아프간 친구들도 함께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비탈리? 그렇지, 비탈리 나다. 빅그럼이 1,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3,000원 어치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빠세요. 네, 확인해요. 한번 보관할 수 있다. 와, 잘했네요. 언어를 배우며 막연했던 이 땅에서의 삶도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뭘까? 음식물 쓰레기통. 쓰레기통. 단어의 뜻을 유추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한국말로 설명해 주세요. 네. 뭘까요? 그 밥 있어요. 어. 밥. 안 먹어요. 어. 그 사람들이. 아, 그거래요. 네. 네. 어, 잘했어요. 자, 여기 보면 빨간색 글씨. 애들이 서로서로가 이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엄청 크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그래서 더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는 것처럼 엄청 엄청 다들 열심히 했어요. 네.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네. 네. 대학 생활 하면서 마주치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어가 더 많이 쉬워지고 애들도 더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때론 인생의 가파른 계단이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치열했던 고등학교에서의 1년을 마무리하고 올해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 책에 책이 있네. 이 교실은 막막한 일상의 위로였습니다. 선생님, 더 친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친구들도. 네. 어때요?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우리 조금 얘기했어요. 많이 아니에요. 우리가 왔어요. 공부해요. 다시 다음 교실에 가요. 네, 시간이 없으세요. 그 우리 얘기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속했던 공간. 그렇기에 아쉬운 것도 오래도록 기억날 일도 많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딛고 또 한 발 나아갈 준비를 해봅니다.